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번 호주에 집회 갔다가 함께 가셨던 목사님께서 그 개그맨 심형래 씨가 용갈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가 영화 감독하면서 용갈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용갈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앞으로 용갈이라는 영화를 볼 사람, 그렇게 두 종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앞으로 예수 동행일기를 쓸 사람,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웃었습니다. 정말 저분은 확신이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적어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두 종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는 분하고 앞으로 쓰실 분하고 두 종류밖에 없으시다고 보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일을 위하여 그동안에 예수 동행 운동 또 위지엠 사역을 하면서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일기를 쓰시도록 권해드리는 일, 또 목회자들과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일, 이번에도 또 썸머 위드 지저스는 또 뭐예요? 참 이름도 잘 만들어내요. 여름이 왔다고 또 썸머 위드 지저스, 무슨 바캉스 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라고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동행한대요. 이미 하고 있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은 나 따라다니시고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느냐 그러면 그건 조금 대답하기가 곤란하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믿는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주님이 앞장서시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기를 쓰는 이유는 매일 그렇게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비로소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게 됩니다. 달라스 윌러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왜 예수를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는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그분은 거기다가
거기에서 뭐라고 지적을 하셨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여기서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가는데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갈라져요. 네, 뭐 그 예수까지 꼭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집에 가는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무슨 예수까지 꼭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갈 수 있다. 사실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는 차를 가지고 오셔서 운전해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 사실 수많은 변수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영역이에요. 자, 집에 들어갈 때도 그래요. 집에 들어갈 때. 그 순간이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집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죠. 가족들을 또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은 우리가 운전하든지 뭐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가든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 살든지 모든 영역에서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점검해 보시자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번 시리즈 설교 기간 동안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싶긴 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가 없어요. 저희 동생 중에 의사인 동생이 있는데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예수전도단 훈련센터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이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저희 동생을 딱히 뭘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의사로서 자기 먹고 사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저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갔으니 모든 것을 다 이제 재정 후원을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먹고는 사느냐 그랬더니 형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느 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후원이 온대요. 참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좀 풍족하게 살게 하시나 보다. 그러면 늘 돕던 데서 또 안 온대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항상 그렇게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선뜻 이렇게 많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도 한편 들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래. 로렌 커닝햄 그 예수전도단을 세우신 분인데, 그 로렌 커닝햄의 가르치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내는 일에 있어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경험을 하도록 믿음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비로소 저 남미로 가든 아프리카로 가든 또는 뭐 아주 냉랭한 그런 유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재정에 대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훈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먹고 있고 살 것을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고 두 달을 살아보고 석 달을 살아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았어요. 믿음이 세워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축복한 축복기도입니다. 근데 이 축복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께서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기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 번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와 그리고 그 길이를, 그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요거 세 가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붙잡고 답을 얻고 싶은 구절이 바로 두 번째 기도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뒤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친척이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면 아마 집안 생활 변화가 올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거하시게 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일이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게 되면 예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내게 경험이 돼요. 내가 만약에 믿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나는 예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차이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는 걸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저에게까지 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예수님이 이끄시는 강력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까? 그게 안타깝고, 그리고 목사에게까지 달려가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의 간절한 갈망과 기도 부탁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분 속에 역사하시고 저에게까지 이렇게 간절히 나와서 기도를 받고자 하도록 주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번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 듣고 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듣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저에게까지 나오신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본인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오세요. 근데 내가 안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메말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갑자기 인생 자체가 확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그날부터 그 사람 속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사람 모두에게 주님은 마음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제처럼 못 살아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오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은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제게 역사해 주세요. 제 안에 임해 주세요. 제 삶 속에 간섭해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거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버스를 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믿어지면 그 자리가 완전히 다른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지면 집은 완전히 다른 집이 되는 거예요.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안타까운 게 이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물론 뭐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교인들끼리 이렇게 권투 글러브 끼고 싸운 건 본 적이 없어요. 네. 뭐 아슬아슬한 단계까지 가는 건 봤지만, 네. 우통을 벗는 것까지는 봤어요. 이렇게 우통을 벗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끌어안는 바람에 치고받고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이 서로 안색이 변하고 또 목소리가 커지고 이건 끔찍해요. 네. 이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 벌어질까요? 특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다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이에요.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전혀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지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소리 지를 수 있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남 흉볼 수 있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남 이야기를 그렇게 꺼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아, 참 교회를 향한 열심은 대단한데 주님이 마음에 계신 것은 몸 안 믿으시는구나.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지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지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지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자기 형편을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형편이 좋고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그러면 아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제 그런 말이 쉽게 나와요. 그렇죠? 모든 형편이 다 좋으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가족들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이 실패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유가 딱 하나예요. 형편 때문에 그래요. 형편이 어려우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확 일어납니다. 당대에 가장 의인, 온전한 사람이었던 욥도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혔던 것이 우리가 요즘에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을 시험을 준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욥에게 사탄이 있는 재산, 자식들 다 죽이고 뺏고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는 끔찍한 그런 병을 앓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탄이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사람이란 조금만 어려움을 줘봐요. 금방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욥에게 속지 마세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다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아. 형편하고 상관없어. 아유 하나님 모르시는 이야기네. 사람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한번 생명은 거두지 말고 생명은 손대지 말고 내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욥에게 고난이 닥친 겁니다.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것도 막 겹쳐서. 여러분 이 욥기를 읽으면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이유 없는 어려움이 겹쳐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나? 이게 마음에 의심이 있게 들 때 무슨 역사인 줄을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편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나 봐. 여러분, 이 논리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욥의 아내가 너무 잘 안.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분별 못하면 오히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더 크게 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나 봐, 안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시옵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떤 처지와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랬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십자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십자가를 보면 무조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몸이 너무 아프다, 자녀들이 문제가 많다, 어떤 처지가 있든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십자가 보면 아,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군요. 사랑하셨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네요. 무슨 계획이 있나 봐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죠? 나 삐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절에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십자가가 있는데 그보다도 더 큰 증거 없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슬람권의 무슬림들은 알라신을 섬기는데 알라신에게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알라신에 대한 호칭이 99가지가 있습니다. 사원에 가면 그 알라신의 호칭이 쭉 쓰여져 있는 걸 봤는데, 근데 그 속에 아버지라는 호칭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냐? 탕자의 아버지와 같다. 말도 안 되는 아들. 아버지 죽기도 전에 유산부터 달라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방탕하게 다 탕진한, 그때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그런 아들은 아버지가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런 아들을 받아줄 아버지도 없고, 그런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돌아오니까 품어주고 씻겨 새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벌려준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안 청소, 설거지 다 제가 다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적어도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에 수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꼭 듣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절을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고, 그냥 계속 똥이나 싸고 이런 아이는 여러분 싫어하시죠?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죠?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뭘 집안일 제대로 할 게 있어요. 어지러워 놓기만 하고 일만 많고, 그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그 아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부모는 좋아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만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병자를 고치거나 천국 복음을 전하시거나 전혀 그러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랑을 더하고 안 하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나? 아멘이죠. 왜?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십자가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 이제 충분해요, 이제.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의심하겠어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뭐 이거 다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구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져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겪게 되는 어려움조차도 지나고 나면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일 텐데. 자,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씀도 내가 알지만 또 어려워지면 갑자기 확 꺾어져요.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겹치고 그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러면 갑자기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렇게 또 나온다니까요. 십자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형편 좋을 때나 그 말도 통하는 거지, 형편 어려워져 버리면 그것 가지고서는 마음에 확신이 안 든다니까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주님의 십자가, 나 위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십자가, 그렇게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 못이 박도록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내가 성경을 많이 봐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보다 내가 혹시 잘못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까 봐. 잘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합격도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잘 못하면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산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도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어졌지만 또 하나의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 자체를 내가 의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은 별명이 양자의 영이십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영이라.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자,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실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 위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고 그런데 문제는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던 어떤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 머리로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남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형편에 있어요. 하나님은 머리로는 아버지예요. 가슴으로는 아니에요. 이유는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고아예요, 고아. 고아처럼 산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와 같이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진리가 실제로 가슴으로 느껴지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셔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설교송에 들으면서도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떨쳐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져야 그때 두렵지 않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되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 하늘 어디선가 하나님이 계시겠지. 나를 지켜보고는 계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믿음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나 사랑하시나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도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 지금 이 어려움은 망하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나에게 뭔가 유익함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가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매 순간에 믿어져요. 주차장에 가서도 믿어지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믿어지고 집에 가서도 믿어지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도 믿어지고 직장에 가서도 믿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간증하셨던 송솔나무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기서 플루트 연주도 하면서 간증하셨던 그 송솔나무 집사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송솔나무 집사님이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미국으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뭐 망한 집에 가족들이니까 미국 가서도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살았죠. 10살 때 미국의 학교에 들어갔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죠. 또 집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그 아주 따돌림도 당하고 그 미국 아이들한테 괴롭힘도 당하고 그래서 늘 점심시간 때는 화장실 가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꾸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점심때는 화장실 가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난 눈물이 터져 나오더래요. 자기가 너무 서글프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해결될 길도 없는 것 같고 자기는 너무 무능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세상에 다 버림받고 너무 약하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그렇게 우는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가 막히죠? 그 10살 때, 그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그때 가졌던 믿음으로 그 아이의 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너를 무시하고 따돌리고 너를 구박하고 그러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장실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 화장실에서 나와. 왜 거기에 있어? 그래서 이 10살 된 아이가 화장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점심시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그리고는 걸어서 학교 그 강당 뒤를 걸어가는데 그 연주 학교의 그 연주부에서 아이들이 악기 연습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전에 같으면 아이들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는 처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마음으로 인하여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진 상태라. 그 연주하는 것을 보러 들어가요, 강당으로. 근데 지휘하는 선생님이 동양 아이 하나가 저 문 쪽에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보고 오라고 불렀습니다. 전 같으면 도망갔어요. 네. 무서워서 그리고 그 연주 자기는 악기를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고 연주할 줄도 모르는데 창피를 당할까 봐 도망갔었는데 그날은 오라고 그래서 담대히 나갔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행동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 우리 연주부에 들어와라 그러면서 준 악기가 플룻이었어요. 너 이거 가지고 연습해서 우리 연주부에 이 플룻 연주할 사람이 필요한데 너 연습해서 들어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겨우 그저 음이나 이렇게 짚을 줄 아는 정도밖에는 몰랐는데 그냥 용기를 내서 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솔나무가 그 다음에 뉴욕시의 줄리아드 음악학교에 13살 때 대학 예비과정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추천으로. 그래서 한번 오디션 이제 해본 경험도 없는데 이제 오디션을 받으려고 이제 쭉 줄을 서서 있는데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그 뉴욕에서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대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플룻이었는데 수억 원을 호가할 정도의 아주 명품 플룻을 들고 자기가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는지를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근데 송솔나무는 이 깨진 플룻을 테이프로 붙인 중고 플룻을 가지고 그날 심사를 하러 오디션을 받으러 갔으니 그거 이게 참 너무 창피해서 내놓기도 너무 부끄럽더래요. 심사위원이 연주를 되게 시키고는 그것 가지고서 오디션 보러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빈정거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정도. 그런데도 그냥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더래요. 몇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고. 그리고 장학금까지 받게 됐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송솔나무 집사님 그 연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연주할 때도 그 깨어진 플룻, 테이프로 붙인 플룻을 가지고서 연주했었던 적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송솔나무 집사님이 일본 가서 거기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동북부 지역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그들에게 깨어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송솔나무 집사님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어린아이, 10살 된그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세우실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뭐, 돈이 없다, 내가 몸이 아프다, 뭐,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사랑하시겠지. 그건 평생 무거운 짐이에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살면 사랑해 주실까 봐 경건하게 사는 것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매일 그것을 일기로 써가면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제가 설교도 했고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런데도 여전히 상황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해결됐냐면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계속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음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전처럼 두려워하거나 조급해지거나 당황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뜻이 있으실 거야. 그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이 모든 걸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 자신을 제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좌절감 있어요. 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를 착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착하지 않다는 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에 대한 사랑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시니까 어느 순간에 제 속에 뭐도 못하고 뭐도 잘 안 되고 그런 저 자신의 스스로가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은 것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 그러니까 나도 나를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믿어지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확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는 눈이 바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번지점프 하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았는데 그 번지점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교육을 하더라고. 안전교육을. 번지점프 하기 전에 뭐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뭐 그걸 이제 쭉 보여주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건 뭐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번지점프 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가를 이게 교육받는 거하고 실제로 그 점프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 백날 들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와 정말 예수님은 정말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바꾸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걸림돌 되는 것들을 다 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확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없는 분들 오늘 해결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일단 주님께 맡기세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먼저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막힌 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에 대한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분들이 이 시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항상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항상 기억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저와 함께 계시는 주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곳을 나오신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그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축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게 하나님 말씀하심에, 하나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믿음, 하나님 이 사실이 분명한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일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주공한 하나님 분명하게 기억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계심이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시나 영이 살게 하시고 심령이 하나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또 분명하게 믿어지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게 해주옵소서. 100% 확신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고 무조건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님 내 사랑하는 교회 같은 믿음의 식구들 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던 사람, 정말 가시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도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나오신 하나님, 주님 부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을 나오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건져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그의 심령을 낙심해서 절망해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좌절해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정말 막막한 가운데 헤매는 존재에서 하나님 온전히 건져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 하나님의 사랑이 지게 되기를 원함,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 되기를 원함.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형병과 천지가 어떠하든지간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그 확신을 구하게 되기를 원함. 분명히 역사하심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기름권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주시기 주시기 원함.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하나님 우리 행동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고와 감사와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정말 기도를 받기를 갈망하는 분, 오늘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시는 분, 통성기도 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카드에다가 쓰시고 그리고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통성기도 시작할 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제 말과 제 얼굴 표정과 행동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부어주소서. 교회 올 때 내가 달라고,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나갈 때 내가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주님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우울한 것과 근심과 두려움, 마음의 미움과 원망, 분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